다음은 그란투리스모입니다. 그란투리스모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는 레이싱 게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뭐 그란투리스모, R4 또뭐 하나 더 있는데 포르자. 아, 포르자도 있구나. 포르자는 당시에도 포르자가 나왔나요? 포르자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릿지 레이서 지금 하여튼 뭐몇개안 되는 레이싱 게임들이 있는데, 아, 니드 포 스피드, 그렇죠. 니드 포 스피드, 이렇게 그 유명한 레이싱 게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레이싱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레이싱 시뮬레이터로 나온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거의 목표 자체가 레이싱 게임의 목적을 둔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실제 운전을 내가 체험하는 느낌의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달라. 본질 자체가 달라. 내가 게임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건데, 이건 정말 시뮬레이터. 우리가 그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트럭 시뮬레이터, 막 버스 시뮬레이터, 포크레인 시뮬레이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진짜 실제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것, 그게 되게 우선적인 건데, 그란투리스모가 그런 게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랑 심시뮬 레이싱 게임으로 나뉘고. 아, 그래요. 캐프카님이 굉장히 잘하신다 보네요. 아케이드 레이싱이 뭐 니드 포 스피드나 뭐 이니셜 D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심시뮬 레이싱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으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란투리스모는 그 게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 게임 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공이 있어서, 이 주인공은 그란투리스모를 평생 해오던 사람이야. 그리고 잘해.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레이싱 선수가 되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야, 게임을 한다고 해서 네가 레이싱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 게임하고 실제 선수는 다른 거야. 그런데 꿈을 계속 꿉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나는 레이싱 선수가 되겠어. 근데 어느 날 그란투리스모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그 대회에서 뽑힌 몇 명은 실제로 레이싱 선수가 될 자격을 주게끔 한다고 합니다.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아카데미에 훈련할 수 있게끔 마련을 준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죠.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1등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1등을 이 돼서 GT 아카데미라고 그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거기서 진짜 레이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뭐 체력 훈련도 받고 진짜 실전 연습도 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그막 훈련을 하는데, 결국엔 훈련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대회에 나가는데 실제로 1등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줄거리 전체 다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줄거리를 다 얘기했죠? 원래 다른 영화들은 다 줄거리를 얘기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줄거리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옛날에 뉴스를 봤습니다. 게임만 하던, 그란투리스모 게임만 하던 플레이어가 실제 레이싱에서 1등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영화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란투리스모 영화 2023 버전입니다. 아니에요? 얀? 특별관에서 봤어요. 아, 특별관에서 못 봤습니다. 그동안 게임 영화들은 거의 게임 내용을 영화했는데, 게임에 얽힌 사연을 영화한 건 새롭네요. 저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란투리스모에 대해서 게임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란투리스모에 스토리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아니야. 시뮬레이터래. 그냥 정말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그란투리스모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 그냥, 이거는 레이싱 게임인 거야. 아, 레이싱 체험인 거야. 그 점이 굉장히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또 독특한 점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등에는 3등이었나요? 우리나라 독립영화 중에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고 일렌시아 고인물들 이야기를 다룬 다큐도 있었는데, 그거랑 접근법은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고요. 게임 자체가 말고 게임 얽힌 얘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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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일단 재밌게 봤고요. 그란투리스모가 안 좋게 보실 분들,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제가 좀 관심법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자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스토리가 뻔하다. 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인생 스토리 자체가 많은 영화에서 그랬듯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우연찮게 그 일에 시작해서 그 일에서 챔피언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뭐 권투나 뭐 축구나 뭐 정말 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란투리스모를 초반부까지만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킹스맨이 떠올랐어요. 킹스맨하고 그 선발 과정이 정말 거의 비슷해. 어디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1등 하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주어져서 현장에 투입된다. 그 거기까지가 킹스맨 1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영화들도 이런 영화들 너무 많아. 킹스맨 아니더라도 어쨌든간 그런 비슷한 점들이 많은 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 좀 밋밋하다면 과연 어떤 재미로서 승부를 봐야 될까?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레이싱 게임은 레이싱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요. 액션 게임은 액션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란투리스모는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레이싱 영화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 레이싱에서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레이싱에서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스피드감 있게, 어떻게 긴장감 있게 보여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라디시모가 재밌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레이싱을 좀잘 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허접스러운 그 레이싱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심하게 말하자면 포드 대 페라리가 생각날까 같은 연출은 아니지만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다른 어떤 빠른 연출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되게 속도감 있게 보였어. 레이싱 영화를 기대했고 레이싱이 잘 나왔으니 재밌게 봤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팝콘 무비로서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팝콘 무비로서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만족했으면 사실 관객이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점수가 저는 좀 높게 줄것 같아요. 한 3점에서 3.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점까지는 아닌데 3.5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과 거의 흡사한 인물을 데리고 와서 또 연기를 시키다 보니까 또잘 어울렸던 것 같고 특히나 여기 나오는 두 주연 배우가 있거든요. 데이비 타보하고 올랜드 블룸. 이 둘이 그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요. 드라마적인 요소에서 이 둘이 개입을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 신인이 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 연기들을 잘 끌고 갑니다. 특히 데이비 타보가 잘 끌고 가요. 그래서 믿고 볼수 있을 만한. 그리고 뭐 죽었다 죽었다 하지만 닐 브롬캠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빵을 한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계속 느꼈어요. 4DX로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돌비 시네마를 봤는데 스토리 다 집어치우고 마지막 르망 24시 장면 연출로 되게 잘했더라고요. 아, 루아몽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맨 마지막에 잠안 자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일반관에서 보는 건 비추합니다. 특별 포맷으로 보기에 최적화된 영화라 자세히 모르고 가볍게 볼 사람들은 일반관에서는 못 즐깁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4DX로 보는 걸 정말 추천할 할수 있을 것 같아. 다 좋은데 닛산 차는 멋이 없음. 저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멋있는지 멋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완전히 순정 흰차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닛산 차인가? 닐 브론캠프 다시 폼좀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닐 브론캠프가 다시 폼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분명 잠재력이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기존의 그냥 전형적인 일반 감독보다는 훨씬 더 참신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본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좋은 각본을 만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좀 이렇게 수그러들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의 각본만 있어도 이 정도의 연출을 하는데 나중에 붕뜰때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놀랬어. 그 차가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봐서도 이렇게 날라가지고 와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지. 내가 운전 조금만 똑바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사람 하나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각색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너무 잘 해냈고 사실 내용 드라마로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타의 레이싱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죠. 내용은 뭐별 기대할 게 없었고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좋았지. 게임에서도 3인칭 시점이 나오잖아요.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시점이 빠지는데 뒤로 쭉 빠지는데 그런 시점에서 찍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게임 화면을 적절히 삽입한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역전해 나가고 막 레이싱 막 대결할 때 내비게이션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시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게임 보는 것 같아서 아마 그란투리스모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빨리 그런 시스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킷 도는 기분 나고, 서킷 도는 기분 충분히 날것 같아요. 4DX로 보면. 재밌어요. 아! 그리고 그란투리스모가 좀 딱딱한 느낌이 강했는데 그 웃음 포인트가 아주 잘 살렸더라고. 음악으로 웃기잖아요. 음악 개그. 다른 영화들은 막 대사로 막 웃기려고 한다든가 막 몸으로 웃기려 한다든가 뭐 그러는데 여기는 되게 진지한데 음악으로 웃겨버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케인지 음악 듣고 막그 옛날 곡들을 딱 보면 들으면서 그 올드함을 살짝 내비치는 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한국 사람들도 케인지 살짝 노래만 들어봤어도 엄청나게 웃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투리스모가 좋았던 점이 또 하나가 참신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영화들이 베이스에 집중하자, 베이스에 충실하자, 기본을 다지자라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제가 본 영화들은 베이스가 중요해. 그런 기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근본이 중요해. 근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너는 뒤틀리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주는 영화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이스가 중요하지. 하지만 앞선 기술이 그런 걸 이길 수 있다고도 할수 있어. 기술이 베이스를 이길 수도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되게 참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MZ세대 같은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게임을 해도 레이싱에 참가할 수 있어. 봐봐. 실제로 벌어졌잖아. 너네들 봤잖아. 게임만 해도 레이싱 선수가 돼서 너네들 우승할 수 있어. 게임 열심히 해. 게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너네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참신하죠?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영화들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소니 광고라는 데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소니 광고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니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그란투리스모가 나오고, 그란투리스모를 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많이 팔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팔리면은 소니가 좋고, 그리고 영화에서 또 워크맨도 나오죠. 최근에 나온, 제가 얼마 전에 검색했던 그 워크맨 나오는데, 그런 걸 대놓고 광고하고 있죠. 이게 지금이야 e스포츠가 유명하니까 익숙한데,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주전이. 그럼요. 어떻게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FPS만 하고 저격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FPS에서 맨날 숨은 것도 저격수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너 저격 잘하니까는 나와. 그래가지고, 직접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저격총을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사실 저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했어. 게임을 잘하는 그,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FPS를 잘하는 선수가 직접 발탁돼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영화 시나리오가 짤막하게 제가 쓴게 있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뭔가 기술을 연마하는 플롯에서는 수수에도 기본을 수련해서 이기는데 의외네요. 실화 자체가 그런 실화기도 하고. 또 근데 중간에 또 배우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군사훈련에도 시뮬레이터 쓰고 운전면허 도로 주행도 연습도 요즘은 시뮬레이터로. 또 그것도 있죠. 요즘에는 그 비행, 파일럿 되는 것도 시뮬레이터 그걸로 하고 있고.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다 시뮬레이터 쓰고 있어. 시뮬레이터가 요즘에 더 좋아지고 더 리얼해져서 미래를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저게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대단한 게안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면허 시험장에 갔을 때 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었죠. 나는 그 세대가 아니라가지고 시뮬레이터를 해본 건 유로트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유로트럭. 좀더 일찍 만들었으면 놀랐을 텐데. 물론 게임만큼 멋지진 않고 형태만 같았는데. 그렇군요. 고선생님 연세면 그럴 수 있지. 아씨, 또 열받게 하네. 아, 열받게 하네. 그런 것도 부테마로 들어가 있는 게, 이다나.
그러니까는 이단아들도 할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MG 같았어.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영화를 보면 신기할 거임. 젊은 세대한테는 먹힐 영화는 안 돼.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테이지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그걸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더 어르신들은 저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뼈대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뼈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원래 갈등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점점점점점 올라와서 한번 피크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점점점점점 올라가지고 완전 피크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구조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랜 투리스모도 재밌게 봤고 이번에 혹시 추석 들어가기 전에 보실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보시라. 그것도 4DX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4DX는 제발 좀 광고를 달라. 광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진짜 주인공의 아버지가 진짜 축구선수였나? 이게 검색을 해도 안 나와가지고 실제인 건지 가짜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뻔한 스토리도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 최고의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내가 1분의 감정이입을 하든 다른 사람은 2분의 감정, 그건 상관이 없어. 감정이입만 되면 되거든. 그 부분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됐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특히 레이싱 씬은 연출이 좋았어요. 네. 스피드감도 살리고 긴장감도 주고 전 나쁠 게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